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어떻게 보면 날씨가 이제 초여름을 알리는 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그만큼 이 대학농구리그전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과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 간의 대결, 명지대학교 홈 경기, 용인에 있는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홈팀 명지대학교 지난 7연패를 끊어낸 경기 이후에 강팀 고려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현재 명지대학교 선수들 일단 4월 27일이었죠.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본인들의 7연패를 직접 끊어냈고 1승을 추가하면서 그 한양대를 상대로 한 1승이었죠. 기세를 올리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2017 시즌 12팀의 리그전이 치러지는데 그 시즌의 이제 중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방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늘 나타나는 그 중반기 이후 막판의 다크호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명지대학교 이번 시즌 중반에 일단 승을 추가했고 강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를 연달아 만나게 했습니다만 기세를 올리는 와중에서 저희가 또 홈경기 중계를 해드리게 됐군요. 일단 오늘의 선발 명단입니다. 명지대학교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또 주장으로 선발로 나왔네요. 화면에 이제 주전 센터인 이동희 선수의 모습이 잡혔는데, 자, 이 선수가 이제 이동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경기에서 기록도 좋았고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신장 193cm, 98kg, 윙스팬이 198로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호계중 안양고를 졸업했습니다. 롤모델이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데 그만큼 체격이 굉장히 좋은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11게임 출장, 4분 18초 출장에서 12득점. 이번 시즌에는 주전 센터로서 또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이동희 선수입니다. 그와 맞서는 고려대학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고려대학교 선발 명단입니다. 주장 김낙현의 왕국이 건설이 되었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게 시즌 첫 경기를 또 승을 챙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패가 없다면 리그전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 중심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준영 선수가 또 있죠. 김낙현, 박준영, 최성원, 전현우, 박정현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또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영 선수가 화면에 비춰주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팀에서 또 이제 스윙맨의 역할, 지금 화면에 또 김윤 선수죠. 김윤 선수 팀의 이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전현우 선수와 함께 자리를 바꿔가면서 출장 시간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백넘버 4번의 김낙현 선수가 되겠죠. 김낙현 선수 이제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선수인데 오늘 뱅크에서 외곽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지난 저희가 화정체육관 홈경기 중계를 또 해드렸고 역시나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 4학년 졸업을 앞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시즌 리그전 중반에서 여전히 이 고려대학교가 왜 강팀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중심에 김낙현 선수가 있습니다. 김낙현 선수 일단은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 역시 팀의 주장으로서 모두를 잘 이끌고 있고 박정현 선수가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자유투라인에서 슛을 던지는 선수가 바로 박정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장태빈 선수도 이제 식스맨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장태빈 선수와 함께 주전 복귀를 알린 박준영과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라인에서 연습을 하고 있군요. 박정현 선수 지난 홈 경기에서 또 복귀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러지는 리그전에서 몸 상태 점검을 이어가겠고 이제 김낙현이 졸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정현의 역할을 이어받은 이 호랑이 계보가 있죠. 이승현, 이종현, 그리고 박정현이 또 이어받지 않을까 싶은데 박준영 선수가 팀의 주축이자 스윙맨으로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패를 끊었던 지난 경기 기록지를 저희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명지대학교 4학년 역시 이 정준수 선수가 박준영 선수와 많이 맞부딪힐 텐데 화면에 또 이제 김진영 선수를 또 비춰주시네요. 낯이 익으실 겁니다. 이제 김유택 코치의 아들이죠. 지난 단국대학교 원정에서 역전 석점을 꽂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쐐기점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굳혔던 김진영 선수. 아직 김유택 코치는 아들 김진영 선수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많이 닮아있는
김진영 선수입니다. 외모도 많이 닮았죠. 자, 그렇죠. 명지대 화면을 비춰주시는데 역시 이 정준수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팀의 주장인 김효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3득점, 5개 리바운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정준수 선수인데요. 오늘도 23번을 달고 경기에 출장을 하겠습니다. 자, 정준수 선수 이외에 또 우동현 선수가 24득점, 5개 리바운드, 6 어시스트, 박주원 선수가 12득점, 6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그리고 주장 김효순 선수도 10개 득점, 8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지난 첫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홈 경기니까 또 기분 좋게 잡아낸다면 또 파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상대가 고려대라는 것이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지난 한양대학교 속공 차단에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늘 경기에도 가드만 3명을 투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우동현, 박주원, 주장 김효순까지 가드 3명, 그리고 이동희와 정준수가 센터와 포워드를 맡게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김낙현 봉쇄에 대한 카드를 아마 화면에 비치고 있는 김현주 감독 대행이 또 들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드가 3명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외곽이 좋은 전현우도 아마도 오늘은 페인트존 싸움에서 승부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희와 정준수의 파울 관리도 중요하겠고 빅맨 간의 박준영과 박정현 그리고 이동희 정준수 간의 페인트존 싸움도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기 시작을 약 1분 40여 초를 남겨놨습니다. 이곳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용인 캠퍼스 경기장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전경 모습을 보고 계신데 배구장과 농구장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경기장. 오늘도 관중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이제 홈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군요.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많은 학부형과 그리고 학생 관중들이 아마 또 수업이 마쳐감에 따라서 속속들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 있군요. 젊은 여성 관중분들이 또 많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화면에는 학부형 관중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려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군요. 자, 9번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이제 9번이면 최성원 선수죠. 최성원 선수 오늘도 선발 출장을 이어갑니다.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기자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이제 학생분들이시죠. 아마도 손짓을 보니 이제 고려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이제 서울에 위치한 화정체육관이 홈 경기장이 되겠는데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있군요. 화면에는 현종구 주심과 양세현 부심, 고정욱 부심이 번갈아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군요. 현종구 부심도 참 오랜만에 뵙는데 깔끔한 진행이 돋보이는 그런 레프리가 되겠죠.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5명의 선수들, 고려대학교 김낙현, 최성원, 전현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나와 있고 명지대학교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선발 출장에 있습니다. 부저와 함께 정각 5시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 이 봄 날씨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외부 기온이 체감온도 29도까지 오른 상태. 뭐 야구, 축구 재밌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이 농구만큼은 시원하게 이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용인대 캠퍼스에서 뭐 전화기나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경기장에 와서 관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선취점을 또 우동현이 만들어냅니다. 우동현 선수. 자, 우동현 선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지난 경기에도 활약이 좋았습니다만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금명중학교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96년생, 신장 178cm의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동현의 석점 이후에 자, 지금 박정현이 굉장한 압박 수비를 하는군요. 아, 결국 라인 아웃, 공이 넘어가는군요. 박정현이 건드리지 않았다는 판정, 약간의 고립이 되었었고 지금은 24번 주장 김효순의 모습과 최성원이 번갈아 잡혔습니다. 역시 오늘 리딩 김낙현이 하는군요. 전현우의 외곽을 의식을 할 텐데 최성원이 오히려 던집니다. 우동현 빠른 속도로
오늘 박준영과 박정현이 페인트존보다는 외곽 신경을 또 많이 쓰네요. 물론 지금은 박정현이 페인트존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휘슬 김낙현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조금 전 파울 유도에 성공했던 23번 정준수 선수가 지난 경기 30득점 이상을 냈다는 것을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떤 활약을 해줄지요. 정준수 박준영을 앞에 두고 백도어에서 사이드 측면 어려운 각도 석점이군요. 6대0입니다 초반에 석점으로 연속해서 점수를 만들어낸 명지대학교. 박정현과의 픽사인. 자, 방향이 읽혔군요. 다시 박준영. 아, 여기서 턴오버 가로채기에 이어서 빠르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정준수가 건네준 공. 주장 김효순 살짝 짧았군요. 자, 속공 차단에 능수능란한 명지대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건 자 기록에 남을만 하겠습니다. 박정현을 이동희가 블락에 성공했습니다. 드라이브인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다시 턴오버. 고려대학교 선수 두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김효순 뱅크에서 두 점 추가합니다. 주장 김효순의 득점. 8점 차. 강병수 감독의 모습이 좀 배경한 코치도 옆에 동석해 있습니다만 조금 전 페인트존에서 이 박정현을 막아낸 이동희의 수비는 오늘 경기 1쿼터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김낙현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가 챙겨냈습니다. 길게 뽑아낸 공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동현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지금은 최성원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팀 파울 두 개째 고려대학교. 자유투를 얻어낸 우동현. 우동현의 첫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우동현 석점에 이어서 본인의 오늘 넉점째 기록 자유투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샷. 자, 우동현 선수 2016 시즌에도 15게임 35분 59초 출장 221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장시간은 평균 출장시간이죠. 경기당 35분 출장이면 주전으로 활약했다는 것을 방증하게 되겠습니다. 자그마치 혼자서 221득점. 자, 그 중에서 석점 성공률이 26%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채기 22개 그리고 블락샷이 또 2개가 있었군요. 재미난 기록입니다. 여기서 속공으로 정준수가 점수 만들어낼 때 빠른 타이밍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득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12점 차입니다. 12대0. 1쿼터 6분 56초가 남은 상황. 고려대학교가 얻을 수 있는 기록지에서 흔치 않은 상황이군요. 자, 외곽에서 이제 최성원의 석점 시도가 가장 먼저 있었고 이어서 김낙현의 시도 아직까지 전혀 눈은 시도가 없었습니다만 페인트존 안쪽 박정현의 골밑 슛이 또 주전센터 이동희에게 막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첫 득점이죠. 우동현 선수의 석점 장면을 저희 중계차에서도 센스 있게 보내주시는군요. 아, 맞받아치는 연속 점수 6대0이 됐고 이 장면이죠. 이동희 선수가 블락에 성공한 장면 그리고 정준수의 드라이브인 파울하지 않기 위해서 전현준 선수가 막아섰습니다만 이것이 또 득점이 됐고 12점 차입니다. 네, 이 선수가 바로 이동희 선수입니다. 팀의 주전 센터. 아직은 어린 선수죠.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박찬호 선수와 함께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 안양고등학교에서 활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장이 193cm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덩치가 좋아져서 그런지 더 커 보입니다. 여기서 미스매치 나올 뻔했습니다. 김낙현의 센스 있는 돌파. 역시 김낙현은 외곽뿐만 아니라 돌파에서도 장점이 있죠. 여기서 턴오버. 자, 김낙현과 백넘버 7번 박주원의 매치업이 있었고 박준영의 득점 인정 반칙.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던 박준영 선수가 본인의 첫 득점 보너스 원샷까지 이어갑니다. 12대4에서 자유투 한 개 얻어내는 박준영.
박준영의 자유투 보너스 원샷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이동희가 잡아냈고 볼 앞으로 뽑아냅니다. 박주원 빠른 속도로 다시 볼 전달 측면 우동현. 오늘 프론트코트 백도에서 굉장히 패스가 원활한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정준수의 드라이브인. 아, 정준수 선수 지난 경기 33득점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슬 수비 과정에 또 파울이 있었군요. 명지대학교 두 번째 팀 파울 백넘버 22번 이동희 선수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스코어 10점 차 남은 시간 5분 57초 우측명 역시 전현우죠. 석점이 들어가네요. 자, 전현우 선수의 석점 0점이 오늘은 1쿼터부터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7 스위치 사인이 났어요. 이동희가 다시 빼냈고 우동현 돌파 이후에 점퍼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6-7 중계에서 우측 뒤편에 이제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군요. 역시 홈팀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 익숙함보다는 바로 팬들의 응원이죠. 카운트 되지 않고 파울을 얻어내는 박준영입니다. 지금은 명지대학교 23번 정준수 선수의 첫 번째 파울. 자, 오늘은 이동희와 정준수 파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만 1쿼터에 각자가 개인 파울 한 개씩을 정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각 돌파 돌아나온 박정현 들어가지 않았군요. 정준수의 리바운드. 우동현이 사인을 바꿔봅니다. 박주원의 움직임이 역시 공격 중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동희의 픽사인 이어서 직접 돌파 다행히 볼 챙겨냈고 박주원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렇죠. 이 미끄러지는 스텝에 스트래블링이 나왔군요. 피벗 동작에서 발이 살짝 미끄러졌고 화면에는 김현주 감독 대행의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현주 감독 대행 이제 전년도죠. 2016년도까지 광주고등학교 코치 그전에는 낙생고등학교 코치로 재임을 했었고 2016년 중반부터 이제 명지대학교 코치로 와서 현재 감독 대행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김낙현의 슛을 박정현이 티빈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16-9 우동현의 패스에 이어서 측면에서 석점 살짝 길었군요. 그리고 여기서 휘슬이 나옵니다. 아, 고려대학교 박정현 선수의 파울이군요. 공격권이 여전히 명지대학교에게 있습니다. 김효순의 파울 유도가 있었던 것 같군요. 이동희 우동현 다시 정준수 샷클락 6초 박주원이 던집니다. 박주원의 석점이 살짝 짧았습니다만 이동희가 다시 올라가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졌군요. 저런 부분이 포스트업 시에 장신 선수가 앞에 있을 때에 수비에서의 유리함이죠. 하지만 여기서 터너버가 나옵니다. 박정현이 공을 잡지 못했어요. 우동현 아 멋진 패스에 이어서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우동현의 센스를 볼 수 있는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전현우의 파울. 그리고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김현주 감독 대행이죠. 작전 타임 요청이 나옵니다. 조금 전 우동현 선수의 이제 보지 않고 뒤로 건네는 그 패스가 기억에 또 남습니다. 오늘 홈에서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우동현 선수의 모습을 화면에 또 잡아주고 계신데요. 우동현 선수 지난 경기 조금 전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군요. 이 장면은 자, 전현우 선수의 파울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메이드가 됐다면 또 이동희 선수의 블락샷에 이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장면으로 보입니다. 자, 우동현 선수 기록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화면이 넘어갔었는데요. 정준수 선수에 이어서 팀 내 두 번째 많은 득점이었죠. 24득점 5개 리바운드 그리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우동현 선수. 자, 그리고 벤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김현주 감독 대행이 크게 코멘트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자, 일단은 작전 타임에 선수를
자, 지금 실내 경기장이 비교적 외부에 비해선 시원한 편인데, 그렇죠? 관중분들의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이제 반팔 차림의 관중들도 많이 보이고, 이제 옷이 이제 명지대학교 체육부 선수들인 것 같군요. 테니스 종목을 하는 선수도 보이고, 일단 겉옷에서 바깥의 그 더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전현우로부터 얻어낸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게 되겠습니다. 주장 김효순. 김효순의 자유투 들어가네요. 전년도 173득점, 평균 31분 22초를 출장했던 팀의 주장 김효순입니다. 김효순 선수 이제 연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김실애 선수와 같은 코스로 이제 명지대학교까지도 진학을 했군요. 포지션도 동일한 가드인 것을 보면은 감안하면 김효순 선수 이번 시즌에 또 어떤 팀의 지명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낙현의 돌파시에 파울이 있었고, 김효순인가요? 김효순의 파울로 기록이 되는군요. 김효순의 첫 번째 파울, 김낙현의 파울 유도가 있었습니다. 최성원에게 건네받은 볼, 김낙현. 다시 최성원에게. 최성원의 출장 시에 김낙현이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박준영이 메이드 하나 성공을 합니다. 18대 11, 7점 차. 스코어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유지되고 있군요. 우동현. 석점. 자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김효순이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군요. 아, 관중들은 또 응원가까지 불러줍니다. 이래야 중계도 할 맛이 나고 경기도 할 맛이 나는 거죠. 조금 전 석점에 시도가 있었던 우동현과 김낙현의 매치업. 박준영이 외곽에서 픽을 찍으면, 아, 이게 미스매치가 안 나왔을 땐 또 김낙현이 돌파를 선택한단 말이죠. 김낙현의 득점으로 18대 13. 자, 지금 샷클락이 잠시 멈춰 있었어요. 샷클락 9초. 자, 샷클락을 봤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동희가 트래블링을 범하고 맙니다. 너무 급했군요. 샷클락 3초를 남기고 트래블링. 네, 이 김현주 감독 대행의 모습인데, 7연패를 끊어내고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강팀 고려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로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이 나오는군요. 박정현의 바스켓 카운트. 양팀 모두 팀 파울 4개씩 이었습니다만, 조금 전 이동희의 두 번째 개인 파울로 팀 파울 5개가 채워졌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 박정현 들어가는군요. 네, 젊은 관중분들인데 아까 고려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로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이동희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박정현에게 차단됩니다. 지난 단국대 원정도 재밌는 경기였죠, 고려대학교가요. 이어서 중간고사 휴식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한 양팀입니다. 우동현, 박준원에 이어서 빠른 타이밍 석점이 들어가네요. 아, 지금은 좀 불안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김효순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응원과를 또 열심히 외쳐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홈팀 응원 팬들. 그리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정준수의 파울이. 다시 한번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어떤 선수죠? 아, 박준영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군요. 5점 차 21대 16,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준영의 자유투 두 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샷이 들어가는군요. 박준영 선수
고려대학교 본인의 스윙맨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이번 시즌 박준영의 자유투였습니다. 21대 18이 됐습니다. 석점차. 하지만 이 박준영 선수가 아직 3학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강병수 감독과 고려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점이 되겠군요. 아, 여기서 우동현의 좋은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박정현의 리바운드. 지체가 있었습니다만 김낙현 빠른 속도로 넘어왔고 탑 근처에서 박정현 그리고 최성원이. 여기서 포스트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박정현의 득점. 지금 이동희가 파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이 그 부분을 노렸습니다. 스코어 한 점 차 21대 20. 역시 강팀은 강팀이군요. 큰 점수 차가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서 공이 그냥 튀었네요. 최성원의 수비. 정준수 팀의 첫 승 최다 득점자 기록을 가지고 있는 현재 4학년 낙생고등학교 출신의 정준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동현, 김효준, 박주원의 돌파. 아, 여기서 너무 서둘렀나요? 샷클락 종료. 심판의 손이 이미 어깨를 향했습니다. 박주원 선수도 이제 4학년이죠. 안양고등학교 출신, 신장 181cm 80kg의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는 94년생의 선수입니다. 롤모델이 이제 양동근 선수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서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스크린 적절했고 포스트업에 실패했습니다만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정준수 여기서. 아, 이 차단이 오히려 고려대학교의 공이 선언되는군요. 아쉬운 표정의 우동현. 김낙현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프론트 코트에서부터 저렇게 적절하게 끊어주는 것 굉장히 좋군요. 최성원이 손가락 세 개를 펼쳤는데요. 아까와는 또 다른 움직임. 김낙현이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최성원에게 사인을 보냈고, 아, 김낙현에게 공이 가나요? 일단 던졌습니다. 2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정준수 이후에 던져봅니다만 1쿼터가 종료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단 한 점차 리드를 얻고 있는 명지대학교. 아, 우동현 선수가 마지막 시도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봅니다만 한 점차 리드로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5분 59초를 남기고 큰 점수 차에서 강병수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고, 자, 그 부분에서 아마도 강병수 감독의 어떠한 작전 지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배경환 코치도 단국대 원정에서 그랬죠. 초반에 점수를 내줄 때 그 부분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김윤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군요. 후반전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그때 수비 강화를 위해서 김윤 선수가 또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유태민 선수와 이제 또 신입생이죠. 김준형 선수의 모습이 뒤편에 보이는군요. 자, 명지대학교 응원단의 모습이 연이어 보이고 있는데 이 학생분들의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선수들이 또 프로로 이어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고려대학교에 쫓아가는 득점 장면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또 정준수의 돌파 시도에 이어서 메이드가 있었고 전현우의 석점이 아마 쫓아가는 이 득점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점 차에서 계속해서 점수를 좁혀갔던 고려대의 연속 득점 장면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낙현 그리고 박정현의 티빈이 있었던 장면. 물론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양팀 모두 선수들 컨디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양팀 모두 준비가 된 것 같군요. 잠시 시간이 있는 틈을 내서 이제 명지대학교 신입생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벤치에 이제 광신정산 출신의 송기찬 선수, 인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승원 선수, 부산중앙고를 졸업한 조원빈 선수. 아, 오랜만이군요. 양홍석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 이제 부산중앙고가 3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한 박명수 선수, 그리고 충주고 출신의 이상엽 선수, 안양고를 졸업한 김우준 선수까지 또 재미난 그리고 흥미로울 수 있는 신입생들이 벤치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전현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박중현의 리바운드 이어서 올라갈 때 휘슬이군요.
자, 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지금 이동희의 파울이면 안 되는데 이동희의 파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동희가 파울이 이제 세 개째죠. 게임 파울 세 개째를 기록하는 이동희. 자, 김현주 감독 대행의 보관은요, 과연 이 센터를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이동희 선수가 전문 센터가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장신 포워드들만 벤치에 현재 대기 중인데 들어갑니다. 박준영의 득점으로 21대 21 동점이 됐습니다. 자, 전반 기록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명지대학교 기록이 굉장히 좋군요. 필드골 성공률 54%입니다. 그중에 석점이 3개, 성공률 43%였고 고려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42%, 석점이 1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전현우 선수의 석점이었죠. 이동희 선수의 득점으로 다시 2점차 리드. 양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점수는 김효순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석점 2개 그리고 2포인트 1개로 10개의 득점, 그리고 우동현 선수와 고려대학교 박정현이 각각 7득점씩, 그리고 정준수와 김낙현이 각각 4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에서도 우리 명지대학교가 앞섰는데요. 이 정준수 선수가 리바운드 4개나 기록을 하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파울에서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아, 지금 또 명지대학교의 파울이 기록되네요. 명지대학교 백넘버 10번입니다. 오준석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화면에 비추고 있군요. 오준석 선수가 2쿼터 교체되어 들어온 상태, 우리의 첫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2쿼터 명지대학교 두 번째 개인 파울이 기록됩니다. 파울에서 이제 명지대학교가 6개였죠. 팀 파울 5개를 채우고 자이투 두 번이나 박준영 선수에게 줬던 기록이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팀 파울 4개, 개인 파울도 4개였습니다. 파울 유도에서 김낙현이 또 좋은 모습이 있었군요. 박준영이 파울 유도 3개가 있었고 턴오버 개수도 5개와 3개, 명지대학교가 2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대 24로 또 뒤집어냅니다. 자, 교체된 오준석 선수, 연가초 명지중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한 말 그대로 이제 적통이 되겠죠.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14게임 출장, 평균 출장 시간 12분 42초에서 49득점을 올려냈던 올해 3학년에 재학 중인 가드가 되겠습니다. 오준석과 박준영이 같이 뛰었습니다만 다시 걷어낸 볼, 김효순의 역습을 전현우가 차단합니다. 이제 가드진들이 이제 김실애 선수 이후로 계속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학 중인 선수는 명지중 명지고를 졸업한 김효순, 그리고 명지중 명지고 오준석 선수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동현 직접 돌파 다시 내준 김효순의 석점이 살짝 각도가 맞지 않았고 박정현의 리바운드가 이어집니다. 박준영, 아, 여기서 박준영이 또 센스 있는 득점 만들어냅니다. 역전 점수 이후에 추가점 23대 20. 석점차 우동현. 자, 우준석 선수의 석점 성공률 지난해 27%였습니다. 아, 여기서 아쉬운 턴오버가 나오네요. 박준영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만 충돌이 있었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우동현의 파울. 명지대학교가 2쿼터 초반 빠르게 파울 개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팀 파울이 벌써 3개째, 그리고 우동현의 개인 파울도 하나가 적립됩니다. 우동현의 개인 파울 두 개째가 나오는군요. 박준영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는군요. 박준영 선수가 오늘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네요. 1쿼터에만 75%의 성공률을 만들어냈던 박준영. 들어가는군요. 자, 표정만 봐서는 제가 어느 쪽을 응원하시는 분들인지는 알기가 좀 힘듭니다만 확실히 지금 명지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뒤에서 오른쪽 뒤편 관중을 가득 메운 명지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위기가 있었고 우동현, 이건희가 일단 잘 싸워주고 있어요. 현재 파울 개수가 3개이긴 합니다만
다른 방향을 택했고 정준수가 트래블링이 나오고 마네요. 김낙현 선수는 좀 거친 피벗 동작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선수 교체입니다. 자, 어떤 선수를 빼나요? 오준석을 빼는군요. 오준석이 빠지고 백넘버 1번 이정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정민 선수도 선수의 소개도 한번 이어드려야겠군요.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이동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박찬호, 한승희 등과 함께 안양고등학교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신장 184cm의 가드. 지금 또 전준우의 득점이 나왔군요. 전준우의 2포인트 추가로 23-29. 이정민 선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시즌 신입생에도 불구하고 16게임 평균 21분 57초 출장 49득점을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네요. 이동희가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영과 박정현을 정준수와 이동희가 상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에서 비교적 고른 활약. 지금은 또 김효순의 두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명지대학교 팀 파울 4개가 되면서 곧바로 김현주 감독 대행의 작전 타임 요청이 나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순간 김효순 선수에게 파울이 나왔던 장면을 다시 되짚어주는 것 같아요. 팀 파울이 4개가 되는 4개째가 되는 파울이었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했죠. 지금 이동희 선수의 득점 장면. 박정현과 박준영을 잘 떨쳐내고 있어요. 비교적 박준영의 석점이 있었죠. 박준영의 석점 이어서 지금은 돌파에 이은 득점. 손을 떠날 때 공이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득점이 됐고 측면에서 전현우 이게 2포인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자 190대의 선수입니다만은 193cm죠. 이동희 선수 신장과 체중에 비해서 굉장히 신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조금 전 이 박정현을 앞에 두고 돌파를 시도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또 남아있고 신장 2m가 넘는 선수에게 블락샷을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채공 시간에도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또 김현주 감독 대행이 교체 투입된 선수죠. 이정민 선수에게 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것 같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홈팀 응원단 한 점 차의 리드로 접어든 이 쿼터에서 현재 넉 점 차 리드를 내준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 5분 57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전현 김낙현 아 그리고 지금 또 장태빈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빠른 발을 자랑할 수 있는 장태빈 선수 여기 사프라인 넘어가고 말았군요. 사프라인에 이어서 사이드라인 아웃이라는 판정. 네, 이 선수가 장태빈 선수. 다른 발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고려대학교 11번 장태빈 선수. 장태빈 선수 올해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했고 박준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송도중 송도고등학교 출신이고 신장 183cm의 가드. 김효순이 내준고 정준수. 정준수의 석점 빗나가는군요. 아쉬운 표정. 일단 지난 경기 한양대학교에게 뽑아냈던 33득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오늘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전현우. 박정현. 장태빈이 움직이죠. 김낙현이 돌아나옵니다. 샷클락 5초. 직접 던지는군요. 김낙현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이 턴오버는 결정적인 실책이 될 수도 있어요. 김낙현의 다섯 득점이 지금 불과 20여 초 안에 모두 나왔습니다. 10초가 조금 더 되는 시간에서 김낙현 혼자 다섯 득점. 조금 전 이 턴오버가 이 쿼터의 또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이 되겠군요. 9점 차까지 벌어진 점수. 남은 시간 4분 30초. 정준수, 아, 확실히 박정현과 전현우, 박준영을 이겨내기가 힘들어 보여요. 본인도 멋쩍게 한번 웃어보는데 저 높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준수가
공격에 실패를 했고 김낙현이 석점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자 벌써 2쿼터에만 두 개째 성공을 시킵니다. 외곽이 봉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전현우 쪽으로 좀 치우친 것일까요? 김낙현에게서 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2쿼터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벤치에서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은 멋진 원투에 이어서 이동희의 마무리. 자 한양대를 봉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빠른 장태빈의 속공을 부지런한 백코트로 또 수비해냈던 명지대학교.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다시 한번 지공전환 이정민의 공을 이어받아서 정준수 이동희 샷클락 5초 아 여기서 김낙현이 걷어냅니다. 샷클락 3초 원패스 원샷이죠. 그리고 선수 교체입니다. 자 어떤 선수가 빠지나요? 정준수가 이 봉쇄를 뚫지 못하자 다른 선수를 또 임정헌 선수군요. 임정헌 카드를 꺼내드는 김현주 감독 대행입니다. 자 임정헌 선수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강원 사대부고 출신 신장 188cm의 포워드입니다. 아 여기서 장태빈이 속도로 한 명을 떨쳐냈어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이번 쿼터에 석점 벌써 3개째를 기록하는 김낙현입니다. 대단하군요. 이정민 자 일단 많이 몰아넣었어요. 한번 흔들면서 득점까지 이정민의 드라이브인 득점. 자 경기장 안은 명지대학교 홈팀 응원 팬들의 응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정현 여기서 방향이 또 전현우 아 장태빈에게 흘렀군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아 석점 벌써 4개째예요. 김낙현 대단합니다. 관중석이 술렁될 수밖에 없었어요. 석점만 4개째. 여기서 또 턴오버 위기 공이 그냥 흘러나가네요. 저희 중계석까지 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29-43 일단은 고려대학교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됐고 주장 김효순을 뺍니다. 정준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다행히 공격권 이어가게 된 명지대학교. 여기서 휘슬 자 지금 김낙현의 파울이죠. 김낙현의 두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동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쿼터 들어서 이 장태빈을 투입한 것이 우동현을 막는데 적절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민의 단독 돌파 득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우동현이 많이 묶여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속공보다는 지공 상황에서 외곽이 느슨한 틈 김낙현을 많이 노렸고 지금 페인트 존 싸움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동희 선수의 파울이 많이 늘어난 상황 박정현 선수에게 또 뭔가를 지도를 했습니다. 전현우와 박정현 그리고 박준영까지 그야말로 장신 선수, 명지대학교 장신 선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라인을 업을 짜온 2쿼터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낙현의 석점 연속해서 한번 볼 수 있겠군요. 자, 4개를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2개째죠. 다시 한번 여기서는 명지대학교 득점 장면 이동희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장태빈이 내준 공 완벽하게 프리샷 던질 수 있었던 김낙현의 석점 그리고 이정민의 말씀드렸던 단독 돌파 드라이브인 여기서도 벼락 같은 석점이 나왔죠. 김낙현의 네 번째 석점까지 연속해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최성모가 빠진 그 가드진에서 과연 이 김낙현의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승률이 동률인 상황에서 연세대학교를 압도할 수 있었던 시즌 첫 번째 경기 이후로 단국대학교 원정에서 한 번의 패가 있었습니다만 강팀의 면모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우동현 직접 돌면서 우동현을 장태빈이 역시 밀착 매치업이 돼 있죠.
밀착 마킹을 하고 있는데 장태빈 카드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현. 샷클락 15초에서 이번에 2포인트 들어가지 않는군요. 박정현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이번에도 전현우가 잡아냅니다. 아, 헤드볼이에요. 우동현과 전현우의 볼 다툼. 공격권이 넘어가고 맙니다. 전현우 선수 오늘도 석점 기록이 있죠. 1쿼터 유일하게 팀의 석점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2쿼터에게는 2쿼터에는 김낙현에게 기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다시 외곽에서 우동현. 이번엔 또 김낙현과 매치업이군요. 자, 페인트 존 안쪽까지 직접 물고 올라갔고 이정민 이번에는 무리한 시도였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다시 장태빈이 잔뜩 몰아붙입니다. 외곽에서 기회가 나죠. 전현우 들어가지 않았고 우동현. 자, 한 명을 일단 거쳤어요. 여기서 파울이죠. 지금은 김낙현의 세 번째 개인 파울이 누적이 됩니다. 남은 시간 54.4초. 정준수의 돌파가 있었군요. 오늘 박준영보다는 오히려 가드진과 많이 부딪히고 있는 정준수예요. 자, 여기서 이동기의 득점. 알토란 같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센터 이동입니다. 29-43.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 31초. 전현우 미드에서 다시 외곽. 스크린 뒤쪽 김낙현이 공간을 봤군요. 하지만 여기서 파울이 나옵니다. 우동현 선수는 트래블링이라고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명지대학교의 다섯 번째 팀 파울이 채워졌고 정준수의 개인 파울 세 개째가 기록이 됩니다. 화면에는 이 고려대학교 장신 선수들을 상대하느라 많이 지친 모습에 이동희 선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낙현의 자유투. 2쿼터에는 불을 뿜고 있는 김낙현의 득점력.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챙겨낸 이동희입니다. 신장차를 본인의 센스와 지략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동희. 이동현. 자, 이정민 공간이 있었죠. 하지만 주공이 들어가지 않았고 전현우에게 흘렀어요. 한번 던지고 끝내겠죠. 김낙현의 석점 시도가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김낙현의 그 4개의 석점 기록 이 쿼터의 고려대학교의 어깨를 많이 가볍게 했습니다. 자, 전반전 31-44 10석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입니다.
선수들은 직접 경기장에 와서 관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영을 앞에 두고 백도에서 사이드 측면 자 속공 차단에 능수능란한 명지대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로책이 22개 그리고 블락샷이 또 2개가 있었군요. 재미난 기록 여기서 속공으로 덩치가 좋아져서 그런지 더 커 보입니다. 여기서 미스매치 나올 뻔했습니다. 김낙현의 준영 박준영의 드론코트 백도에서 굉장히 패스가 원활한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정준수의 우측면 역시 전현우죠. 서청이 들어가요. 다시 빼냈고 우동현 돌파 이후에 점퍼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와서 현재는 감독 대행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김낙현의 슛을 우동현의 패스에 이어서 측면에서 석점 살짝 길었군요. 그리고 여기서 출장 시에 김낙현이 픽을 찍으면 아 이게 미스매치가 안 나왔 박준원에 이어서 빠른 타이밍 석점이 들어 그 중에 석점이 3개 성공률 43%였고 고려대학교 필드컷 성공률 4위에서 김낙현이 또 좋은 모습이 있었군요. 박준영이 파울도 3개 박준영 아 여기서 박준영이 또 센스 있는 득점 맞은 한승희 등과 함께 안양고등학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현재 2학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네요. 샷클락 5초 직접 던지는군요. 김낙현의 준수가 공격에 실패를 냈고 김낙현이 석점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리포터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벤치에서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은 멋진 원투에요. 아, 여기서 장태빈이 속도로 한 명을 떨쳐냈어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한번 흔들면서 그런데 아 장태빈에게 흘렀군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아 골 밑에서 이번에도 전현우가 잡아냅니다. 아 헤드볼이에요.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바깥 더위 때문인지 경기장으로 피신 온 분들도 몇몇이 보였던 지난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용인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명지대학교 홈 경기 고려대학교와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반전이 44-31로 13점 차까지 벌어진 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1쿼터와 2쿼터의 차이가 극명했던 오늘 경기입니다. 2쿼터까지 기록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명지대학교 피드골 성공률 54%에서 43%까지 급감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여전히 42%의 성공률. 이 중에서도 역시 기억에 남은 것은 김낙현 선수의 석점 4개가 가장 기억에 남죠.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54%의 전체 필드골 성공률에서 67%의 석점 성공률. 리바운드 개수도 오히려 고려대학교가 뒤집어냈습니다. 9개와 7개였던 리바운드가 15개와 20개, 고려대학교가 5개 앞서고 있고, 파울 개수도 여전히 명지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턴오버도 2개 차이에서 3개까지 벌어진 명지대학교입니다. 2쿼터에 잘 먹혔던 전형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만, 박정현과 전현우가 빠졌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김진영 선수와 김윤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장태빈의 석점 시작하자마자 나왔군요. 31-47. 반면 명지대학교 여전히 박주원, 우동현, 정준수, 김효순 그리고 이동희 선수까지 멤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히려 김진영의 파울을 선언하네요. 네, 김진영 선수는 본인 수비 동작에서 본인이 오히려 파울을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김진영의 첫 번째 개인 파울. 우동현, 아, 이걸 또 막아냈어요. 역시 장신의 김진영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태빈의 드라이브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박준영이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추가 점수 31-49. 박주원, 이 신입생 김진영 선수가 활용된다는 것이 이번 3쿼터에 또 지켜봐야 될 점이겠고요. 지금 페인트존은 박정현 대신 박준영이 지키게 되겠고, 전현우의 자리에 또 김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묶어보겠다는 거죠. 속공 김낙현.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페인트 동작 하나로 두 명을 떨쳐냈을 본인도 웃어 보이네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측면에 배치되는 김효순, 이동기와 정준수가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장태빈의 파울이군요. 정준수의 파울 유도, 그리고 장태빈의 파울. 전현우와 박정현이 빠졌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졌습니다만, 기동성에서는 조금 더 우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고려대학교를 상대해야 되는 명지대학교 선수 박주원, 그리고 정준수. 아, 골밑이 한결 가벼워졌군요. 정준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33-51. 박준영의 포스트업이 약간 무리가 있었군요. 장태빈 직접 돌파 잘 내줬어요. 반대편에서 김윤이 던집니다. 김윤도 전현우만큼 슈팅에서 자신감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팀의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선수죠. 여기서 터치아웃이 우선 선언이 됐군요. 박준영입니다.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기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자, 리바운드 개수가 두 개가 많았던 명지대학교가 오히려 다섯 개 역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높이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으니까 리바운드 많이 잡아야 되고, 정준수가 골밑에서 포스트업 시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윤의 파울이군요. 빠른 시간 팀 파울이 3개 누적된 고려대학교. 그렇죠, 자유투 2개가 정준수에게 주어집니다.
정준수 일단은 한양대 원정 경기에서의 그 33득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기록. 1쿼터에 4개의 득점이 있었고 2쿼터 2득점 이후에 자유투 하나 성공시키면서 총 7득점을 현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준수의 8번째 득점이 자유투 2개로 만들어졌고 35대51입니다. 김낙현 이어서 자, 이 김진영도 이제는 리그 중반이기 때문에 팀이 잘 녹아든 모습이군요. 우동현의 패스가 있었고 우동현이 1쿼터 때만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갑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드에서 점퍼로 조금 전 제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거든요. 두 점 추가 37대51. 김진영이 직접 던집니다. 측면 어려운 각도 돌아나온 공. 김윤의 리바운드가 이동희에게 향했었군요. 박주원의 패스 그리고 뱅크에서 석점 빠른 타이밍의 시도가 다시 토스아웃. 박주원 샷클락 10초. 여기서 이동희 야 득점 이정 반칙이군요. 박준영의 파울입니다. 선수 교체. 박준영의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김진영을 빼고 마찬가지 이제 신입생이죠. 김준형 선수가 들어옵니다. 3일 상고 출신의 김준형 선수. 이제 LG로 적을 옮기게 된 3일 상고의 이제 강혁 코치의 작품 중에 하나죠. 김준형 선수가요. 장태빈 김윤 이 선수가 김준형 선수입니다. 장신입니다만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2포인트로 기록이 되네요. 39대53. 김효수도 맞받아치는군요. 이번엔 석점입니다만 길었고 교체 투입된 김준형의 리바운드. 팔다리가 굉장히 길죠. 체중을 조금만 불린다면 스타일이 이종현 선수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종현 선수와는 좀 다르니까요. 자, 백도어에서 움직임 가져가게 해놓고 장태빈이 석점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39대56. 탑에서 정준수, 우동현, 박주원을 거쳐서 반대편 측면 뱅크가 들어가네요. 석점 인정됩니다. 42대56. 김효순의 석점. 김윤 이 움직임을 잘 읽어냈습니다. 김효순의 좋은 득점에 이어서 좋은 수비 하나가 추가됩니다. 14점 차. 장태빈이 김준형을 받습니다. 김준형 선수 일단 공식 프로필상으로는 신장 2m 1cm 체중이 78kg. 체중을 확실히 좀 불릴 필요가 있겠어요. 김낙현의 석점이 다시 들어가면서 42대59. 아마도 이렇게 시간이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신입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강병수 감독과 배경한 코치인데요. 지금은 김진영과 김준형을 번갈아 투입했습니다. 턴오버 장태빈 자신 있는 표정. 하지만 득점 만들어지지 않았고 김낙현이 백업 커버링에 성공합니다. 다시 박준영의 드라이브인으로 득점. 선수 교체가 나오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아 명지대학교의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이군요. 네 김현주 감독이 일단 흐름을 좀 끊어보는데 조금 또 전에 선수 교체 시도가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3번이죠. 네 유태민 선수의 교체 사인이 나오자마자 김현주 감독 대행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14점 차. 일단 돌입했을 때 10석점 차였고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쫓아가긴 합니다만 그만큼 잘 달아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특히 지금 외곽에서 여전히 봉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기억에 많이 남는군요. 맞받아치는 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선수가 바로 유태민 선수입니다. 유태민 선수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홍대부고 출신 신장 183cm의 가드.
장태빈 선수의 자리에 들어왔군요. 자, 그렇죠. 관중들도 이제 3쿼터의 이 흐름 싸움에서 아직까지는 좀 갑갑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 유태민 선수도 장태빈 선수처럼 빠른 발이 주특기죠. 지난 시즌 출장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번 쿼터에만 두 명의 신입생 그리고 3학년 유태민을 활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 자, 석점이군요. 돌아 나온 공 이동기가 잡아냈고, 사실 막아야 할 박정현이 그래도 없기 때문에 파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동희의 페인트존 싸움이에요. 여기서 정준수가 돌파를 시도했고 박준영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필을 해봅니다만 아쉬워하는 박준영. 외곽에 우동현이 있죠. 한번 돌아 나가는데 김효순 쪽을 봤군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대로 라인 벗어나면서. 자, 김효순 선수 일단 2쿼터까지의 기록 팀 내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10개의 득점이 있었고 43%의 필드골 성공률, 그 중에 프리드로우 2개가 있었고 어시스트 4개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자, 유태민이 공을 잡았군요. 아, 공격에서의 모습이 기대가 됐습니다만 파울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 정의엽 선수의 파울. 정의엽 선수도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송도고등학교 출신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174cm의 가드 유태민과의 매치업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엘리웁 시도가 불발이 되네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만 김준영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강병수 감독도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쇼맨십이 발휘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걸 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정의엽 미스매치죠. 김효순에게 기회가 옵니다. 지금 스위칭이라 롤링이 굉장히 원활했습니다만 마지막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다시 김낙현이 천천히 리드를 합니다. 김윤의 패스. 김낙현이 석점 5개나 넣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김준영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효순 전방 봐야죠. 아, 여기서 김윤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만 공이 다시 넘어옵니다. 여기서 아, 이건 글쎄요, 좀 지나치게 잡았는데 이동희가 묶어놨습니다. 그냥 파울로 선언이 되는군요. 이동희가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파울 4개째. 자, 선수 교체죠. 이동희를 결국 벤치로 불러들이는군요. 자, 이동희 대신에 백넘버 11번입니다. 임정헌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2쿼터에도 잠시 활용되었던 임정헌 선수, 이제 정준수와 함께 페인트존 싸움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동희 선수는 아마 4쿼터에 조금 더 활용이 되겠죠. 김낙현이 다시 챙겨냈고 볼트입, 그리고 박준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턴오버. 여유있게 한번 던져봐야죠. 유태민 짧았군요. 하지만 김준형의 팁인 연속해서 다시 리바운드. 그리고 이번에 유태민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42-63. 남은 시간 2분 18초. 자, 스위치 사인이 나왔어요. 탑에서 김효순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김낙현 잘 챙겨냈습니다. 공간 타고 들어가면서 박준영 건네받은 원투에서 마무리까지 주장 김낙현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오늘 명지대학교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정준수가 들어갈 때 김준형의 파울. 선수 교체가 연이어 이뤄지네요. 김낙현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 김준영 선수의 개인 파울 하나가 추가되면서 팀 파울 5개가 됐고, 그와 동시에 장태빈과
김준형 선수와 함께 이제 신입생이죠. 김진영 선수가 또 들어옵니다. 자, 벤치로 불러들인 선수가 지금 박준영과 김낙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전 선수들은 다 빠졌어요. 선발 출장했던 선수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준수 들어가는 거예요. 43-65. 정준수 전반전 4득점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3, 4쿼터에 아마 득점에 대한 의욕이 충만해 있을 거예요. 후반전 지금 3쿼터에만 6득점째 김진영을 거쳐서 김윤, 유태민 빠른 발로 직접 공간 만들었고 마무리까지 해냈습니다. 유태민 4득점째 그리고 정의엽의 패스, 정준수, 우동현이 확실히 잠잠해진 것이 눈에 띄죠. 우동현보다는 다른 쪽으로의 활용 방안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의엽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46-67. 우동현이 그만큼 명지대학교의 중요한 공수에서의 존재감을 뿜어냈던 1쿼터가 또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정의엽의 파울. 명지대학교도 팀 파울 3개째죠. 장태빈, 김진영 그리고 김윤. 김준형 선수를 바로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시도가 있었군요. 21점 차에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준형이 공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파울. 정의협의 파울이군요. 팀 파울 4개째가 됩니다. 명지대학교. 그리고 정의협도 개인 파울 3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김준형 자 여기서 어려운 시도였죠. 유태민이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복귀합니다. 정준수 공을 놓쳤어요. 하지만 터치아웃 선언. 김진영과 김준형 두 신입생. 아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박민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유태민의 자리에 들어온 이 박민우 선수도 전문 센터입니다. 197cm의 신장. 일단 박정현이라는 거대한 산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신입생으로서 출장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던 박민우가 오늘 또 모습을 보이는군요. 남은 시간 20초에서 득점이 교체 투입된 11번 선수 임정헌에게서 나왔고 고려대학교는 현재 3명의 신입생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장진수 선수 3명이 모두 신입생이고요. 강민우의 슈팅 시도. 이동기가 어느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만 마지막 슈팅 시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스코어 48-67. 19점 차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자 신입생 3명이 들어온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김진영 선수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김진영 선수 휘문고 출신의 센터 박민우 선수 그리고 3.13고 출신 마찬가지 1학년인 김준형 선수까지 3명의 신입생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자 김준형 선수의 모습을 아마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신입생들의 활약 강병수 감독도 시즌 중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공백을 신입생들이 아마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장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우 선수가 정말 박정현이라는 존재 때문에 출장을 못하는 것이지 이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출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일단은 김윤과 11번이죠. 장태빈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신입생으로 그 명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명지대에는 정의엽 선수가 들어왔고 우동현 그리고 임정원 선수가 또 들어왔죠. 이동희가 파울이 4개입니다만
그리고 정준수 선수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꾸려져 있습니다. 선수 준비와 코트 정리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군요. 경기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시간이 바로 속계가 됩니다. 네. 자, 19점 차 신입생이 3명이 위치한 고려대학교와 명치대학교 멤버들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동희 선수가 파울 트러블이라는 점을 박민우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에 맞았어요. 정준수가 이겨내야 될 상대는 김준형 선수로 보입니다. 우동현 직접 타고 들어가면서 잠잠했던 우동현이 4쿼터 초반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맞받아치는 장태민입니다. 자, 혼자서 공간을 잘 읽어냈어요. 정의협에게 받은 패스 다시 우동현 석점. 저희 방송을 들었나요? 잠잠했다는 그 말을 들었던 우동현일까요? 벌써 2포인트 그리고 석점 하나 추가하면서 53-69. 우동현이 감췄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준형. 지금도 정의협의 가로채기. 우동현이 있습니다만 직접 올라가네요. 빠른 발로 정의협이 스틸 이후에 득점까지. 자, 20점 차 이상이었던 점 19점으로 들어온 4쿼터 이제 14점 차 김준형 석점 인정이 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동희가 박민우를 이겨냅니다. 정의협 아마도 우동현의 어깨를 정의협이 많이 가볍게 해주는 것 같군요. 이동희 김윤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외곽에서 석점이 들어가네요. 정준수의 이번 경기 첫 번째 석점이 4쿼터에 터집니다. 정준수도 이렇게 되면 10석점 채 팀 내 득점 공동 1위를 달립니다. 박민우의 멋진 롤링 동작이 있었습니다만 공이 이동희에게 향하지 못했고 임정원이 챙겨낸 공. 정준수의 빠른 속공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탄식이 나옵니다. 장태빈 동료가 있는데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정의협의 터치아웃. 박정현이 결국 다시 들어오네요. 박민우가 잠깐의 출장 시간 부여가 있었습니다만 주전 박정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돌파 선택을 했던 장태빈의 모습 그리고 정의협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김진영. 김진영도 외곽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또 장태빈이 직접 던졌어요. 2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58-71.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임정원의 시도가 불발이 됐고 무산된 시도. 우동현의 탑에서의 점퍼 살짝 짧았습니다만 이동희의 팁인마저 들어가지 않는군요. 박정현의 리바운드. 장태빈 비슷한 패턴에서 마지막에 김진영에게 공이 흘렀고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58-73. 15점 차 우동현이 다시 사인을 내는군요. 임정원 들어갈 때 김윤의 파울. 4쿼터 첫 번째 파울 김윤 선수로부터 나왔습니다. 임정원도 지금 정준수 이동희까지 이 세 명의 빅맨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열심히 가져갑니다만 김낙현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우동현에게 기회가 많이 갑니다. 장태빈 박정현과 측면에서 탑을 한번 찍을까 봤습니다만 석점이군요. 58-76 장태빈의 석점. 장태빈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돌아나온 공 박정현의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개수가 5개 차까지 유지가 됐습니다만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김진영 짧았습니다. 이동희의 리바운드 그리고 속공 전환 정준수의 패스 그리고 우동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두 자리 수득점이 우동현,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까지 있습니다. 김효순은 현재 벤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 김진영 박정현 박정현 3쿼터까지 7개의 득점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60대 78 장태빈의 득점이 급격하게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3쿼터까지 6득점이었습니다만 지금 4쿼터에만 두 자릿수 득점이에요. 정준수의 득점 김낙현과 박준영이 26득점과 17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2, 3쿼터에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선수교체 양팀 모두 이뤄집니다. 김윤 자리에 유태민이 다시 들어왔고 임정헌과 우동현을 빼고 있는 김현주 감독 김현주 감독 대행입니다. 임정헌과 우동현 선수 일단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자 교체된 선수 이제 백넘버 10번 오준석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이정민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이정민과 오준석이 교체 투입돼 있습니다. 현재 볼을 잡은 선수 안양구 출신의 이정민 자 직접 돌파에 이어 득점까지 일단 정준수가 4쿼터에도 계속 그 불씨를 지펴놓습니다만 스코어가 64대 78입니다. 남은 시간 4분 52초 장태빈 아 여기서 이 엘리웁 시도 다시 한번 파울로 이어지는군요. 아 터치아웃으로 일단 선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주심이 다시 정정을 하네요. 이동희 퇴장입니다. 주심은 이동희의 파울을 선언했고 이동희가 파울 5개를 채우면서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자 그 자리는 백넘버 13번이군요 박지환 선수가 대체하겠습니다. 이동희 선수 일단은 선심은 터치아웃을 선언했던 것 같은데 주심이 곧바로 정정을 했고 이동희의 5번째 파울이 나오면서 퇴장이 이루어진 자리 박지환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쉬운 표정의 이동희입니다만 오늘 박정현과 박준영을 상대로 충분히 자신의 몫을 다 해낸 것으로 저는 평가해주고 싶군요. 이정민, 김준형을 앞에 두고 돌파하지만 정준수 공을 놓쳤군요.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는 고려대학교 벤치 김준형을 빼고 마찬가지 빠른 선수죠. 김형진 선수마저 투입하면서 오늘 엔트리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 강병수 감독 대행입니다. 유태민과 김형진 팀 내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죠. 오준석과 이정민이 뚫어내야 될 상대들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정민의 득점이 정의협이군요. 정의협의 득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파울로 끌어내는 정의협 66대 80에서 정의협도 파울 트러블 파울 4개째 그리고 다시 선수 교체 정준수가 빠지고 자 지금은 아직 넘버링이 제가 확인이 안 되는군요. 21번 김태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명지대학교도 이도헌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준수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이동희 선수와 함께 벤치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유태민의 슈팅 시도 박정현이 손을 한번 대봤습니다만 다시 넘어오는 이정민 자 너무 오래 드리블하면 발이 빠른 선수들에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박정현의 블락 시도가 오히려 파울이 선언됩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 2개 그리고 박정현은 개인 파울 2개째가 됩니다. 이정민의 자유투 자유투 두 개 이정민 선수 일단 오늘 첫 번째 자유투 시도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3쿼터까지 2득점 그리고 한 개의 어시스트가 있었던 이정민
돌아 나온 공 유태민이 김형진에게 전달했고 김형진이 건네주면서 다시 김진영이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이 리버스래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또 메이드를 해내는 김진영이군요. 67대 82. 김형진 선수도 신입생이죠. 휘문고등학교 출신의 신장 178의 가드입니다. 박정현을 앞에 두고 정의엽이 던졌는데 이 석점이 들어갑니다. 70대 82. 신입생 김형진 그리고 김진영 다시 유태민에게 박정현을 한번 찍었으니까 탑을 보겠죠. 아 여기서 언제 저런 패스가 연결이 됐나요. 김진영과의 좋은 호흡. 4쿼터에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김진영. 이정민 볼트 그리고 돌아올린 김태현의 슈팅 시도했습니다만 피스리 울립니다. 아 여기서 파울이 나왔는데 명지대학교 팀 파울이 3개가 됐고 조금 전 슈팅 시도에 이어서 파울을 기록한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선수 이제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울산 무료고등학교 출신 신장 187cm의 포워드입니다만 여기서 움직임 유태민이 박정현을 선택했군요. 아 여기서 김형진에게 이어지지 못했군요. 남은 시간 1분 49초 1쿼터까지 한 점차 리드가 있었던 명지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강팀의 면모 확실히 보여주면서 최다 점수차 오늘 23점까지 벌려냈던 오늘의 경기 긴 시간 남겨놓지 않은 상태 계속해서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직접 돌파로 만드는 점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장태빈입니다. 이정민의 패스가 박지환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장태빈 스코어 연락점 차 유태민 김낙현이 있을 때와는 확실히 이 박정현 활용 방안이 많이 달라졌죠. 마침 또 박정현의 모습을 잡아주시는군요. 네, 이 선수가 박지환 선수입니다. 안양고등학교 출신,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장 196cm의 포워드. 아, 이 패스는 좀 무리가 있었네요. 김형진 선수의 패스가 박정현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신입생들이다 보니 톱니바퀴처럼 기차 들어가야 할 플레이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군요. 오준석 다시 측면. 아 이도훈 선수도 어느새 들어와 있었군요. 이렇게 되면 명지대학교도 마찬가지 엔트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활용됐군요. 오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명지대학교도 3쿼터까지 뛰지 못했던 이도훈, 박지환, 김태현이 모두 나와있는 현재 4쿼터. 유태민 샷클락 11초 남은 시간 22초에서 파울이군요. 오준석의 파울 유태민의 파울 유도. 오늘 파울 유도만 봤을 때 명지대학교 정준수가 파울 유도 7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았고요. 박준영이 현재는 나가 있습니다만 3쿼터까지 파울 유도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을 쓰는군요. 마지막 한번 어텐션이 있겠죠. 시도가 있겠죠. 박정현 샷클락 2초에서 던진 슛 일단 림을 맞췄습니다만 넘어오기 전에 파울로 끊어냈고 유태민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유태민의 첫 번째 개인 파울이었군요.
유태민도 오늘 출장 시간 10분이 조금 안 될 텐데요. 4득점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명지대학교 원정 경기, 그리고 명지대학교 지난 한양대학교 원정에서 첫 승 이후 맞은 강팀 고려대학교에게 74대 86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12점 차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던 주전급 선수들. 하지만 벤치에 있는 정준수 선수와 이동희 선수 아직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약간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렇게 되면 여전히 1패를 기록한 팀으로 유지가 되겠고, 명지대학교도 여전히 1승을 유지한 팀으로 유지가 계속되겠습니다. 리그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